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숲속 오두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아버지는 통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동시에 두 남매도 돌봐야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과 두 남매 돌보는 일이 힘겨워지자 새엄마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새엄마의 집은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남편과 깊은 숲속에 쓰러져가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싫었죠. 더욱이 그녀의 의붓자식들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추운 어느 겨울밤, 헨젤과 그레텔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자 새엄마와 아버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 겨울을 어떻게 나죠? 이젠 음식도 많지 않아요. 당신이 만약 이대로 애들을 떼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거라고요. 아빠는 무척 반대했어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난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일 바로 숲속에 저 아이들을 버리고 옵시다. 이것을 들은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어요. 헨젤은 그녀를 위로했지요. 걱정 마, 그레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헨젤은 몰래 나가서 주머니 속에 많은 조약돌을 주워 모아왔어요. 아침이 되자 식구들은 모두 숲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가족 소풍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걷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헨젤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돌아오는 길을 표시해 두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와 새엄마는 모닥불을 피우고서 헨젤과 그레텔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어둠이 깊어지자 숲에 사는 야생동물들의 무서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늑대의 끔찍한 울음소리에 헨젤과 그레텔은 몸을 떨며 달이 뜨기 전까지 모닥불 곁을 떠나지 않았죠. 그들은 달빛 아래 빛나는 조약돌을 따라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똑똑하다. 잘했어.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했고 동시에 무척 놀라워했어요. 새엄마도 행복한 척 연기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결심은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화가 났답니다. 3일 후, 새엄마는 그들을 다시 떼내려고 애썼어요. 이번에는 밤에 헨젤과 그레텔의 방의 문을 잠갔어요. 그렇게 헨젤이 조약돌을 다시는 모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헨젤은 무척 영리했어요. 이번에는 아침이 밝아오자 어젯밤에 주머니 속에 모아두었던 빵 부스러기를 숲속으로 가는 길에 떨어뜨리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흔적을 남겨두었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핑계를 대고 가버려서 그들은 다시 숲속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급방 부스러기를 새들이 모두 먹어버렸으니까요.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고 헨젤도 처음으로 희망을 잃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길을 잃고 만 거죠. 음식도 없이 무서움에 떨며 숲속에서 3일을 버텼어요. 셋째 날이 되자 그들은 눈처럼 하얀 새를 봤어요. 그 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적이었어요. 그들은 배고픔도 잠시 잊고 그 새를 따라 걸어갔지요. 그 새는 그들을 신기한 모양의 집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 신기한 집의 벽은 맛있는 빵으로,
지붕은 케이크로, 창문은 캔디로 만들어져 있었고 온통 알록달록한 크림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집은 엄청나게 맛있어 보였어요. 두 남매는 피곤한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이 이 맛있는 집을 조금 뜯어먹으려고 하자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니 내 집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위를 둘러보자 귀엽고 친절한 늙은 여자가 문에 있었어요. 두 남매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은 그 여자는 매우 안타까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집의 내부는 바깥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무섭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던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늙은 여자는 맛있는 온갖 음식과 디저트를 가져다 주었고 두 남매는 처음 먹는 그 음식들을 먹었지요. 그날 밤 그들은 지금껏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어 두 남매는 잠에서 깼지만 그 여자는 없었어요. 그들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요. 복도 끝에 다다르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그 작은 문 안에는 온갖 보석과 금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무척 놀라웠어요. 헨젤은 안에 들어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지요.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뒤를 돌자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케이크와 사탕으로 덮인 그녀의 감옥으로 아이들을 유혹하는 마녀였어요. 그들이 도망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죠. 마녀는 헨젤의 머리를 잡아당겼고 우리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레텔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내 오빠는 너무 말랐어. 네가 요리를 해서 오빠를 살찌우도록 해라. 토실토실해지면 맛있게 먹어줄 테니. 그리고 너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음식은 모두 네 오빠만 먹이도록 해.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레텔은 그녀의 말대로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헨젤은 영리하고 현명했죠. 그는 그 마녀를 속이기로 했어요. 매일 밤 마녀가 잠들었을 때 그는 우리 안에 구멍을 팠어요. 매일 아침 마녀는 헨젤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혹은 안 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헨젤은 동생이 해준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대신에 그 음식들을 그가 만든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마녀는 그레텔에게 더 많이 요리하라고 시켰어요. 마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죠. 뚱뚱하건 말랐건 이제 신경 안 써. 헨젤 바위가 먹고 싶으니까 하며 그레텔에게 갔죠. 빵이 충분히 익었는지 오븐을 한번 보려무나. 공포에 떨던 그레텔 역시 오빠만큼 현명한 소녀였죠. 마녀가 자신을 오븐 안에 넣을 것이라는 걸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빵을 볼 수 없어요. 그레텔은 징징거렸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밀치고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레텔은 온 힘을 모아 오븐 속으로 마녀를 밀어넣고는 문을 닫았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숨겨놓은 키를 찾았어요. 그녀는 헨젤에게 달려가 그를 바로 풀어주었어요. 오븐의 화염이 온 집을 덮기 시작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죠.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강을 건넜어요. 한 거대한 백조가 그들을 한 명씩 강을 건너게 해주었죠. 주변을 둘러본 두 남매는 갑자기 이곳이 어딘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향해 달려갔지요.
돌아온 아이들을 본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새엄마가 그들을 숲속에 남겨두고 얼마 후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찾아봐도 헨젤과 그레텔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두 남매는 아빠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지요. 또 아빠를 위한 깜짝 선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 속에서 마녀의 집에서 갖고 온 금과 다이아몬드를 꺼내었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부터 영원히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멀고 먼 어느 옛날에 세 아들과 방앗간 주인이 살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형들에게는 방앗간을,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남기고 죽었어요. 막내는 무척 화가 났어요. 형들과는 달리 그가 가진 것으로는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는 고양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는 대체 고양이를 가지고 뭘 할래? 먹을 수도 없고. 그때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뭐예요? 주인님은 정말 저를 모르시네요. 나는 주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빈 가방과 모자, 그리고 부츠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놀라워하며 남자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게 분명해. 좋아,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남자는 고양이가 부탁한 것들을 가져다 줬죠. 고양이가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더니 거울 앞으로 가서 자세를 취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양상추와 당근을 가방에 넣고는 일어섰죠. 숲에 다다르자 고양이는 가방을 열고 바닥에 놓았어요. 오래지 않아 신선한 야채 냄새를 맡은 흰 토끼가 나타났죠. 양상추와 당근을 먹으려고 그 토끼는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재빨리 가서 가방을 꽉 묶고 토끼를 잡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제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궁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경비병에게 왕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모자도 쓰고 부츠도 신은 고양이가 말을 하자 그 경비병들은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존경하는 배야, 카라바스 왕자님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국왕 폐하를 위해 카라바스 왕자님이 이 토끼를 잡으셨죠. 왕은 이 선물에 무척 감격했어요. 이후로도 그 장화신은 고양이는 계속 동물을 잡아 왕에게 선물했죠. 그러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자상함과 부유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가고 어느 날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네 주인은 젊으냐? 젊고 무척 잘생기셨죠? 부자인가? 물론 대단한 부자시죠. 국왕폐하께서 왕자님의 궁전으로 오신다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과 왕비는 그 잘생긴 왕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고양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공주에게 딱 어울리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왕국에도 좋은 일이고요. 왕비가 말했어요. 며칠 뒤
고양이는 왕과 왕비가 공주를 데리고 궁전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기다리던 날이 왔군. 바로 주인님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지금 당장 강둑으로 가셔야 해요. 따라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수영하러요. 수영이라고? 난 수영할 줄 몰라. 그럼도 좋고요. 빨리 옷을 벗으시고 강으로 뛰어드세요. 믿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니까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덤불 뒤에 주인님의 옷을 숨겼어요. 왕의 마차가 강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장화시는 고양이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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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스 왕자님이 물에 빠졌어요! 그 왕은 즉시 부하들을 강으로 보냈어요. 부하들이 남자를 구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왕에게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왕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최고의 옷을 왕자에게 주도록 해라! 새 옷을 입은 그 젊은 남자는 정말로 왕자처럼 보였어요. 그가 왕의 마차 쪽으로 다가가자 공주와 왕비는 그를 보았어요. 그 젊은 남자는 왕 옆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저희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왕자님은 국왕폐하를 저희 궁전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제가 얼른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왜 카라바스 왕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양이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침묵을 지켰어요. 공주는 그 잘생긴 왕자를 보고는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죠.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시무시한 거인의 성으로 달려가면서 길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왕이 곧 오십니다. 왕께서 물으시면 이 땅은 모두 카라바스 왕자님의 땅이라고 대답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달려가면서 동시에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복해서 일러주었어요. 왕의 마차가 그 길을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왕은 그 남자가 이 드넓은 땅을 모두 가졌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행복했어요. 한편 장화시는 고양이는 거인의 성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요. 문은 큰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자를 쓰고 장화도 신은 고양이를 본 거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고양이는 말하기 시작했고 거인은 더 놀라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거인님. 넌 누군데 내 성에서 뭐하고 있는 거니? 고양이는 그의 계획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저희 국왕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실이다. 예를 들면 거대한 사자로도 변신하실 수 있다죠? 물론이지. 아주 쉬운 일인걸. 놀라운 마법으로 그 거인은 엄청나게 큰 사자로 변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척 겁을 먹었고 말하려고 최대한 높이 점프했어요. 아, 진짜네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거인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걸요? 그렇지만 작은 동물로 변신하는 건 못할 것 같네요. 확실하지 않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능해! 그래요? 그럼 아주 작은 생쥐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 거인이 너무 큰 소리로 웃어서 함께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마법을 써서 작은 생쥐로 변신했어요.
생쥐로 변신한 거인을 보고 고양이는 재빨리 생쥐에게 달려가 한 입에 삼켜 그 거인을 없애버렸어. 한편 왕의 마차는 거인의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가서 왕을 맞이했죠. 카라바스 왕자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국왕폐하. 왕과 왕비, 공주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남자도 감탄하며 성을 바라보았어요. 성 쪽으로 걸어가면서 왕비는 그 젊은 남자에게 물었죠. 왕자님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따님을 제게 주시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이 거대한 성에서 왕자와 공주를 위한 거대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들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곧 결혼을 했답니다. 보셨죠, 주인님?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화신은 고양이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답니다.